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한강 대학생 익사 사건과 관련해 잠수사들이 투입돼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물에 빠진 물건을 찾는 일 쉽지 않은 일이죠. 강이나 바다에서의 수색 활동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잠수협회의 홍성훈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한강도 제법 그 길이가 있고 바다는 더 넓은 범위인데 이렇게 물에 빠진 유실물을 찾기가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죠. 예. 뭐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예. 뭐 시간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예. 정확하게 빠져 있다고만 한다면. 예. 그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면 물에 빠진 유실물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그 투입이 되는데 잠수사가 이런 일도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잠수사는 뭐 물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 잠수사가 다 포함이 돼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잠수나 다이빙 같은 수중 활동은 사실 그 레저 활동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물속에서 물건을 찾거나 또 공사를 담당하거나 이런 활동을 산업 잠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산업 잠수는 우리가 흔히 이제 물과 접한 건축 구조물들이 있어요. 예예. 예. 뭐 도로도 있지만 뭐 교량들 그다음에 아니면 그 선박이 접안하는 항만 그런 공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파도를 예방하는 방파제 건설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석유를 뽑아올 원유를 시출하는 이제 해양 시추하는 해양 플랜트라는 산업에도 전자가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방파제 건설할 때 또 인공호초 투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선박이나 아니면 차량들이 이제 빠졌을 때 예. 분할하는 작업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수색하는 작업도 할 수 있고 예. 수중에서 용접이나 그다음에 절단 작업 이런 것도 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다음에 수중 촬영 그다음에 과학 잠수라고 해서 예. 우리 그 학술적으로 이제 생태 조사나 연구할 때도 산업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국장님 그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양호하지가 않으세요. 네. 혹시 뭐 핸즈프리나 스피커폰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 제 이어폰을 쓰고 있는데요. 아, 네, 이어폰이요. 꺼보겠습니다, 제가. 예, 예. 실례지만 좀 이어폰 빼고 네. 이렇게 직접 통화가 가능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예. 예. 지금 괜찮네요. 예, 예. 그러면 이 산업 잠수에 종사하시는 잠수사분은 좀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지금 현재 그 잠수 기능사나 잠수 산업 기사를 취득해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취득자들은 예. 뭐 한 만 명이 더 되고요. 아, 만 분이나 계시는군요. 네, 예. 만 명 더 되고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잠수를 배워서 할 수 자격증이 없이 하는 분까지 한다고 하면 예, 예. 3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예. 사무국장님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잘 들립니다. 참 그 세월호 수색에도 많은 또 민간 잠수사분들이 나섰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예. 수색 작업 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레저 개념의 다이빙 또 잠수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수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은 예.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이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다이버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물이 탁도가 안 좋다는 거죠. 예. 맞지 않고 이제 개별 치아 확보가 어렵고 예. 그런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수심이 깊다거나. 아니면 이제 활동이 어려움 구간이 있어요. 물이 빠르다거나 하는 그런 데들에서 주로 이제 수색을 하게 되죠. 예.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밤이나 좀 그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수색 작업들이 위험하겠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일단 다이버가 예. 이제 활동할 때 물속에서는 활동하기가 가능한데 예. 지상에서 보면 이제 지상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또 위험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고 또 그다음에 밤에 같은 경우에는 또 물속에서도 안 보이는데 물 바깥도 같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예. 다이버가 물론 랜턴이나 이런 것들은 발광 장치를 갖고 있긴 하지만 예예. 그래도 이제 활동하는 데 제약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날씨가 안 좋게 되면 이제 바람이 많이 불게 돼요. 이제 예. 바다나 이제 강에서나. 근데 이게 이제 체온을 많이 뺏기게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이버가 이제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오늘같이 이제 비가 오고 그럴 예. 때는 작업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좀 개인적인 궁금증이었는데요. 네네. 사실 이렇게 바다에 뭔가 빠지거나 그러면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이제 날씨가 좀 좋지 않게 되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죠. 지금 수색 작업이 좀 어렵거나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판단할 때 그 잠수사님들의 판단도 좀 고려가 됩니까? 그렇죠. 잠수 다이버가 직접 들어가는 다이버가 봤을 때 위험 요소가 너무 많고 예. 그 위험 요소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이버는 그 상황에 들어가면은 안 되고 저희들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자, 조금 전에 좀 말씀하셨는데 그 잠수사로 이런 산업 잠수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님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대한잠수협회가 이제 79년도에 저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설립된 협회거든요. 예. 잠수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저 내조잠수 강사들이 있어요. 예.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내조잠수 강사 양성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산업잠수사 양성 교육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잠수 정책에 관해서 예. 해양산부나 해양경찰청 이렇게 해서 같이 정책 연구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바다나 강 등에 그 물에 빠진 유실물을 찾아달라는 요청도 있습니까? 많이 있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실물이 물에 빠진 경우들이 많아요. 아, 많습니까? 예, 네, 많이 예. 있어요. 우리가 보통 특히나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이제 밖에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보통 실수로 본 개인 소지품들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일을 하다가 장비를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수색을 좀 해달라는 연락들이 오죠. 예. 물에 빠진 물건은 사실 재기능하기가 힘들 텐데 주로 어떤 물건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많습니까? 주로 보면 대부분 이제 강이나 호수 아니면 낚시터 등에서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예. 예. 그럴 때 이제 가장 많은 게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 가장 스마트폰. 많고, 아니면 개인 지갑, 아니면 지갑. 자기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쓰던 장비들이나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보통 요즘에는 스마트폰들이 방수 처리가 잘 돼서 그렇죠. 재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최신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건지면. 작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예. 수색이나 기타 활동 하면서 기억에 남는 물건이 있습니까? 물건이 기억나는 것보다 상황이 조금 기억나는 게, 예. 시흥에 있는 낚시터에서 낚시하던 분이 이제 스마트폰을 그 빠뜨렸어요. 이제 아이폰 최신형을 빠뜨렸는데, 예, 예. 꼭 찾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이 직접 가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다들 스케줄이 없어서 제가 직접 가서 했는데 예. 너무 시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10cm 앞도 안 보이는 그냥 먹물이 내 눈앞에 있는 정도였는데 예, 예. 한 3시간 정도 수색을 하다가 이제 찾긴 찾았어요. 찾았는데 자꾸 이제 수면 올라오는데 수면 한 50cm 정도쯤 됐을 때 예. 진동이 오더라고요. 그 핸드폰에서. 예. 핸드폰 진동이 이제 울리는 거죠. 이제 그동안 계속 누가 전화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예, 예. 아이폰에 이제 정상 작동을 했는데 그 아이폰이 왜 필요하냐 이 정도면 뭐 사도 되지 않냐 했더니 그분이 이제 그 혼자 사시는 가정이에요. 예. 혼자 사는 가정인데 뭐 어떤 개인 사정으로 뭐 이혼을 하신 것 같은데 이혼하는 조건에 자녀를 못 만나는 조건이 있대요. 근데 그 폰에 예. 딸 사진이 한 200장 정도가 있대요. 자기는 그 딸 사진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근데 그걸 잊어버린 보니까. 자기는 네, 볼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무조건 찾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 그거 보면서 이제 휴대폰 안에 이제 기록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진도 있겠지만 다른 중요한 예. 것들이 많은데 아 그래서 그 휴대폰 금액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가치가 있어서 그렇죠. 예. 하는데 그 상황이 예. 보면 좀, 아, 좀 짠했어요. 그래서 예. 찾아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좀 보람을 느끼시겠습니다. 네, 그럴 때는 뭐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죠. 찾아드리고 그 만족도 하시고 예. 자기가 평생 못 볼 뻔 이렇게 잊어버리면 자기는 못 보는 그렇죠. 건 내를 예.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그때 고맙다고 인사받은 기억이 좀 납니다. 예. 보통 하루 중에 수색 작업 날씨가 좋다는 가정하에
몇 시간 정도 물에 계십니까? 저희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공기 우리가 메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산소통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그게 순수 공기 들어가는 공기통이거든요. 공기통. 공기통이 그 용량이 다 하는 것까지 가는데 예. 최대 다 했을 때 하루에 세 탱크를 써요. 예. 세 탱크를 쓰는데 그건 세 탱크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루에 4시간이 넘어가면 잠수는 못 하게 돼 있어요. 아, 4시간. 산업안전 보건법에 예, 예. 그렇게 수색 작업을 하게 되면 하루에 정해져 있는 시간은 4시간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 물속에서 예, 수색 작업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위치가 뭐 유실물이 빠진 위치가 이제 범위가 확정이 되면 특정이 된다고 하면 예.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수색을 하게 되는데 그 범위를 짚어주시는 분이 좀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되죠. 예, 예. 그 범위 내에서 시작점을 찾아서 들어갔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기준을 잡고 로프를 이용해서 로프를 좌우로 이제 로프를 들고서 원형으로 돌면서 탐색을 해요. 예,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로프 길이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돌면서 바닥을 수색을 하죠. 이게 시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예. 자기 손에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프로 기점을 잡아야지 내가 수색했던 부분하고 수색해야 될 부분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강 실종대학생 사망 사건의 단서가 좀 될 만한 고인의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네.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금속 탐지기를 동원하기도 하고요. 땅을 네네. 뒤집기도 하는데 네. 경험자로서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뭐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해드린 것처럼 예. 시간적인 문제긴 해요. 예. 시간적인 문제인데 언제까지 이거 수색을 할 수 있느냐 이거 문제지. 예, 단 이제 전제 조건이 거기서 빠뜨렸다 하는 지점 아니면 내가 뭐 던져서 버렸다 하는 지점. 예. 이 지점이 특정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되냐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지역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예.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수색 작업 나가보면 그 잊어버린 분이 바로 여기서 떨어졌어요 해요. 이 자리입니다 하면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한 80% 이상이에요. 예. 이게 물에 빠졌기 때문에 물결에 따라서 흘러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동양이. 예. 그 동그라미처럼 원형이 흘러가는데 예. 물결이 흘러가니까 그거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빠졌지만 예. 이게 보통 글라이딩 하듯이 물 내려가면서 넘실넘실 연 날리듯이 딴 데로 흘러가버려요. 돌면서 흘러갈 수도 있고 바로 그냥 다이빙 하듯이 예, 예. 바로 꽂히면 바로 그 자리겠죠. 그런데 그렇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이게 약간 그 널빤지 같은 형태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바람 타고 위에서 종이비행이 날아가듯이 물 속에서도 예.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핸드폰이 내려가면서 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보다 떨어진 데 가서요. 제가 작년에 그 휴대폰 찾아드렸던 분도 그 분이 말씀드렸던 곳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어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특정할 수 있는 지역은 본인이 안다고 해도 그 지역보다는 좀 넓게 반경을 잡아서 예. 수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이미 좀 많이 떠내려갔겠네요? 그게 한강 바닥이 예. 그렇게 떠내려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아, 그게 그렇군요. 한강 바닥이 예. 언제 떠내려갔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언제를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장마를 졌을 때 예, 장마에서 예. 탈당댐이 방류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잠실 수중보를 넘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정도가 됐을 때나 그 스마트폰이 떠내려 가지 보통 바닥에 가라앉으면 이 위에는 한강 하전은 예, 예. 물이 거의 안 흘러요. 근데 거기서부터 한 50cm 정도 올라오면 그다음부터 물이 흐르거든요. 예. 그 밑에는 물이 흐르는 영향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예. 거기가 한강에 이제 맨 밑바닥에 있는 그 저질이 예. 뭐냐면 이거 뻘이에요. 뻘이기 때문에 뻘에 딱 묻혀요. 아, 묻혀. 그러면 살짝 내려간단 말이죠. 예, 예. 살짝 무게에 의해서 조금 더 가라앉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넘어가질 않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찾을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근데 시야가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시야가 아주 흐린 예. 시야도 아니고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 간 거라서 좀 깨끗하거든요. 예, 예. 시야가 한강 시야를 보면은 잠실 수중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래 가지고 거의 그래 그나마 깨끗해요. 물속에 들어가면 예. 1m 이상 시야도 보이기도 하는데 수중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부유물들이 많거든요. 예. 반포쯤에 되면 이제 굉장히 그 시야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더듬거리면서 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 아니면 이제 금속 탐지기 그때 이제 쓰셨던 것처럼 금속 탐지기가 수중에서 쓰는 것도 있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걸로 수색을 한다고 하면 좀 찾을 가능성은 좀 높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대한잠수협회의 홍성훈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